자, 그래서 민철이는 보자. 뒤에 8이군요. 뒤에 8 확인할 내용들이 좀 있네요. 먼저 뒤에 8에 나오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작게 나오지? 자동으로 사이즈 맞춰야 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크. 하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하이킹. 하이킹. H. IKING. 그렇죠. 저 선생님이 스펠링 확인해 본 이유는, 자, 일단은 하이크가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뭘 붙일 수 있는데, ING. 그렇죠. ING를 붙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건 이와 같이 하다시 중에 E로 끝나는 하다시들은 E를 빼고, 어차피 E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소리 안 나는 E를 빼고 ING 붙인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어떤 시, 이름 시로 바뀐다 했습니다. 어떤 하는 중인, 무엇 동행하는 것.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his hiking은 무슨 뜻일까요? 독일 여행하는 곳. 아니, 남자, 그는 여행하는 중이. 이거 눈치 빠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때 똑같이 생겼죠. 이 하이킹하고 이 하이킹하고. 근데 he likes hiking은 무슨 뜻일까요? 도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자, 이 하이킹은, 저 문장 속에 선생님이 이 하이킹이 이 뜻이 될 수도 있,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뭐가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 했어요.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했죠? 문장 속에 그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뜻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샵. SHOP. 샵. 하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름 시도 되고요. 무엇 가게. 그 다음에 하다 시도 되는데, 하다 시라면 당연히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쇼핑. 샤핑. 조심해야 될건 P를 한번더 쓴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걸 뭐, 영어에 A, E, I, O, U. 뭐 다른 말로 하면 아, 에, 이, 오, 우라고도 합니다. 얘들을 보고 모음이라 그래요, 모음. 자, 요거 모음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 끝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이렇게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뭐 그런 규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만약에 어딘가 써 있다면, 아니면 민철이가 이렇게 썼다면, 이거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고칠 줄 알면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PC. fish고요. 그렇다면 얘가 낚시하다라는 하다시일 때 ing 붙이면 fishing이 되고, 어떤 무엇 이렇게 바뀐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조깅. jogging. 그렇죠. 조그가 아니죠. jogging이죠. J. O. G. G. ING. 그렇죠. 여기에 있는 jogging과 shopping의 공통점은 ing 뺐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G를 한번더 쓰고 ING 한다는 규칙. 오케이. 계속해서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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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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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스펠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그렇게 말한 거 맞나요? TIRDE라고 얘기, 선생님 들은 것 같은데? ED. 이거죠. 후자 시험지에 제대로 썼다, 민철이. 제대로 썼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자? Let's go. 많이 봤죠? 지금 이거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Sick. SICK. 그렇죠. 훌륭합니다. IDEO. Idea. I. DEA. 그렇죠. 그 다음에는 스위밍. swimming. S.
W-I-N-G 안녕하세요. I-N-M-I-N-G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끝에 오는 아까 전에 A-E-I-O-U라고 그랬죠. 그래서 ING 뺐을 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난 거 말씀 조깅하고 똑같습니다. 쇼핑하고 똑같습니다. 끝에 오는 M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8 나와라 문장.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하자 그랬더니 거절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Let's go swimming. 그렇죠. Let's go swimming. 수영하는 것 하러 go 하자. Let's go swimming. 여기에 swimming은 수영하는 중인 가자예요. 수영하는 것 하러 가자예요. 수영하는 것이에요. 여기선. 오케이. 그래서 go 뒤에 ing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go 뒤에 ing가 오면 뭐 하러 가자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let's go swimming은 제안하는 건데 이 제안을 오 좋아 great 뭐 good idea 이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저 오늘은 거절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Sorry I can't. Sorry I can't. I'm 자 선생님 의도를 모르고 있네요. I can't. 자, sorry I can't 뒤에 지금 선생님이 뭐가 생략된다 물어본 거죠. 얘 무슨 시예요?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가 된다 그랬죠? 화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sorry I can't go swimming. 그래서 거절할 때 미안하지만 나는 뭐 하러 갈 수 없다? 수영하러 갈 수 없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So I can't go swimm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거절하는 거죠. 근데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제안합니다.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Fishing 하러 가자.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이 아니고 I'm sick인 이유는 전부 sick의 뜻 때문이죠. sick의 뜻은 그렇죠. 아픈이란 어떠시니까 아프다 하려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가 들어있는 문장? 그렇죠. 자, I can't go fishing. 그렇지, 눈치챘네. 기억하고 있었네요. 뭐라 뭐 하자고 했는지. 오, 기억력 좋은데요? I can't go fishing.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렇죠. Let's go hiking. 그랬더니 또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당하네요. Sorry, I can't. I'm tired. I'm tired. 그렇죠. Sorry, I can't. I'm tired. Tired는 위에 나왔던 sick하고 똑같은 시죠. 그 다음에 I can't go 기억 안 난다 hiking. 오, 기억나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굿. 자, 그럼 우리 쇼핑하러 가자는 뭘까요? Let's go shopping. 그렇죠. 오케이, 아주 오늘 훌륭했습니다. 말하기도 그렇고요, 쓰기도 그렇고요. 모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